아침입니다. 다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아침은 산채 정식을 시켜서 25가지 반찬이 나온다고 하는데 맛있게 먹고 다시 어제 못 본 노고단을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먹고 오전에 노고단 온 김에 노고단 정상 갔다가 내려와서 카라반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이죠. 25가지 지리산 산채 정식입니다. 25가지 반찬들이 나물들이 나와요. 사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온 두루비랍니다. 새벽에 가셔서 따왔대요. 대박. 아, 오늘 아침에 다시 노고단에 도전합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출발 고고. 드론은 못 찍는다고 해서 그냥 어제 무겁게 진짜 힘들게 들고 갔었는데 오늘은 그냥 던져두고 가볍게 카메라만 챙겨서 갑니다. 어제 드론 두 개나 들고 왔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56분. 등산 갔다 오면 3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고고. 어제 막혔던 부분이 문이 열렸습니다. 노고단 정상을 향해서 고고. 여기는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자, 노고단 대피소 지나서 지름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처음 와보는데 여기가 노고단 정상이네요. 뭐 다들 저 빼고 다들 와보셨겠지만 탐방로 예약제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서 인원 제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애들 내 땀 빨아먹고 난리 났습니다. 어제 막걸리를 마신 땀이라서 맛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산채 비빔밥 때문에 그런가. 맛있냐? QR코드 예약했는 거 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무 높이가 갑자기 낮아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으면 여기 나무가 다 따랐네, 이 두꺼운 나무가. 아, 이게 노고단 정상 보니까 고도가 높아서 나무들이 점점 진짜 낮은 나무들만 자라고 있어요. 탁 트이네요. 1시간 30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지하게 힘드네요. 멀리 있는 게 저게 섬진강이다. 확실히 지리산 정상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멋이 있네.
저게 반야봉, 저 밑에 저게 삼도봉, 저기가 천왕봉이구나. 저 끝에 저 멀리 천왕봉, 저쪽에 뾰족 튀어나온 게 촛대봉, 제일 높은 저 위 저 멀리 있는 게 저게 천왕봉이네. 이게 한국의 예전에 교황 요한 바로 이께서 오셨을 때 이 해무리가 막 생겼었어요. 그래서 막 기적이라고 사람들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리산에서 오늘 해무리를 보게 되네요. 대박이죠. 초타가 빼봐. 어떻게 이런 일이? 하산을 시작할게요. 지리산 노구단 여기는 정상. Black and into bright sand, straight towards the warm.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총 운동 시간은 3시간 20분이고요. 등반 고도는 390m. 여기서 8.7km 정도 걸었네요. 아, 이게 공기가 위에 있는 공기와 여기 내려와서 지금 있는 공기의 온도가 다르네요. 확실히 위에 쪽은 엄청 추웠는데 지금 여기는 약간 후덥지근한 느낌이 살짝 섞여서 옵니다. 가자! 충전 중입니다. 오, 처음 보네요. 포르쉐 타이칸. 얘는 앞쪽에 이렇게 앞쪽에 충전하게 돼 있네. 오케이. 카라반으로 가서 이제 차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87% 충전이 된 상태로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아마 2% 내지 3% 충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0%로 딱! 합천 야영장에서 92%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영남 스타 카라반으로 청통 와촌까지 가야 되는데요. 165km 도착하면 52%가 남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대구에서 충전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상황 보고 대구에 들릴지 아니면 한방에 갈 수 있으면 갈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지금 영천까지 청통 와촌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92%에서 출발해서 37% 남았고 지금 북대구 IC 거의 다가갑니다. 136km를 지금 오고 있는데 지리산 쪽에서 이 거창 지나서 보령 지나서 대구로 오는 길이 계속 완만한 내리막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전비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통 와촌까지 가는데 중간에 대구 엑스포에 있는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고 가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요. 카라반 분리해 두고 가려면 좀 힘들죠. 그랬는데 다행히 한 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대구 엑스포 들리지 않고 바로 청통 와촌까지 가볼게요. 일단 지금 퍼센트로만 계산을 하면은 92%에서 37%니까 55%를 따랐는 거죠. 그런데 총 에너지를 보면 47.4%를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47.5kW가 따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퍼센트와 확실히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구동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에너지를 저걸로 계산하지 않고 퍼센트로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북대구 IC를 지나서 엑스포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엑스포에 들리지 않고 북대구 IC를 통과해서 그대로 청통 와촌 IC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천 청통 IC에 지금 카라반 수리 맡기러 와서 맡겨놓고 왔습니다. 배터리는 22% 남았습니다. 또 대구에서 북대구에서 영천까지 이 퍼센트를 계산해서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